오늘은 바야흐로 5월 2일 거리두기가 마스크 착용이 1년 6개월 만에 풀린 날입니다. 매연 오랜만에 직접 느껴보는데요. 그럼 오늘은 무슨 맛집인지 한번 쳐먹으러 가볼까요? 자, 오늘은 한식 먹으러 왔습니다. 네, 한식. 한식 좋아해요? 한식은 존나 좋아하죠, 제가. 한식 존나 좋아할 것 같은데. 진짜 존나 좋아요. 한식 뷔페는 뭐니뭐니 해도 공사 아저씨들 인부분들 많이 드시는 그런 감성. 아, 그치. 그게 존나 맛있거든요, 거기가. 하시는... 막 유튜브 보면 미모의 여사장님이 하는 한식 뷔페집 막 이런 거 있던데 거기 가나요, 혹시 오늘? 거기는 너무 멀어가지고. 거긴 아니에요? 네, 여기 주. 아, 어머님 됐다. 와. 샤라라라라. 식당 내부는 급식실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특이한 게 독서실 같은 책상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 이게 이렇게 넣어요? 쌀밥. 난 약간 소세지 무한 리필 느낌으로 가져야 되겠다. 알감자. 하나. 빠져. 요구르트 안에 무조건 챙겨줘야 되고요. 이건 뭐야? 오, 카레 좋지. 간에 조금만. 오, 맛있다, 뭐야? 오, 야. 좋다. 그리고 삼겹살이네. 각종 나물과 쌈채소, 야채튀김 등 반찬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메인 메뉴로 제육볶음이 나왔는데 제육볶음, 낙지볶음, 생선구이 순으로 메인 메뉴가 매일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메뉴가 안 나온 날에는 2,500원을 추가하면 다른 메인 메뉴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와, 말도 안 되는데? 일단 특별한 게 이게 그 제육이 아니에요. 삼겹살 제육. 이야, 근데 한식 뷔페에 종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엄청 많은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 맛 퀄리티는 어때요? 김밥 같아요, 김밥. 존나 맛있진 않고요. 맛을 막 여기 고급 막 한정식 찍은 뭐 이 정도로 할 거 아니에요? 제 다 필요 없고 제육만 맛있는 거로. 괜찮아요. 이걸 뭐라 그래? 이게 고등어야? 삼치. 삼치야? 2,500원만 더 내면 사실 뷔페에다 이것까지 먹는 거잖아요, 사실은. 일단 뼈를 싹 걸러내주고. 이야. 짭짤한 죽인데? 엄마가 집에서 구워준 생선구이 같은 맛이 난다. 저 같은 집 밖에 이제 엄마 없이 사는 애들 있잖아요, 저같이.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밥 먹으면 최고다. 맨날 시켜 먹으면 즐겁거든요. 이런 데 와서 건강한 엄마의 손맛을 느끼고자 하면은 여기 또 엄마들이 많이 있다. 먹으면 최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비싼 한식 코스를 먹어. 한번 먹어봅시다. 존나 비쌀 것 같은데? 되게 특이하다. 완전 처음 먹어. 뭐지? 여기 1인분에 16만 원. C-Bowl. 16만 원이요? 이 먹방하면 무슨 뭐 10만 원이 무슨 누구 집 이름이야? 5만 원이면 10만 원이야? 고민되는 게 있는데 우리 가잖아요. 네. 2인분 시켜야 되는데. 아, 한 명만 쳐먹어야죠. 네. 카메라맨이라고 그러고 하면 되니까. 이제 나레이션밖에 할 줄 모르는다고 제가 얘기할게. 예. 우와! 뭐요? 뭐 이렇게 좋은겨? 우와! 와, 여기 죽인다. 진짜. 코스를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2인분을 주문했던가, 1인분을 주문했던가. 1인분 시켰으면 어떡하지? 해야지. 저희가 혹시 주문이 들어가 있나요? 네, 지정하신 걸로 주문해볼게요. 두 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한 네, 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두 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얘 안 먹는데, 카메라맨인데? 근데 2인 이상 코스 주문이라서. 아, 그래요? 뭐든지 2인으로. 아, 그래? 그러면 그냥 이 두 개를 먹을게요. 네, 이쪽으로 하나 드릴고요. 아, 예. 카메라맨인데. 오늘 지금 호박죽입니다. 식기 전에 잘 드시고. 아, 예. 호박죽. 한번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카메라맨 새끼가 왜 먹냐고. 저 일단 첫 번째 음식인 펌킨 숲.
진짜 존나 신고. 원래 고급 한정식집의 특징이에요. 버섯 소스지가 좀 드시고 참치에 네. 올렸습니다. 월남쌈 같은 느낌인 거 한국식 월남쌈이네. 그냥 저는 원래 이런 거 안 먹는 거 알죠? 근데 이런 데서 먹어야 돼요. 이거 월남쌈 맨키로 이렇게 싼 다음에요. 맞아, 이거 이렇게 싸서 손으로 처먹는 느낌. 네, 원래 이렇게 먹어요. 손으로 처먹는 느낌 처음 드네요.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라서 네. 맛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채먹나요? 그냥 시중에 있는 호박죽보단 조금 싱거운 느낌이 있었지만 호박 고유의 은은한 단맛이 느껴져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구절파는 저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 어떻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잡채도 그렇고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에피타이저라 그런지 전체적으로 삼삼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하나만 싸주실 수 있어요? 저도 하나 먹어볼게요. 하나 싸드릴까요? 다 드세요. 여기 두 개 넣어줄 테니까 싹 다 넣어줄게요, 재료들. 이렇게 먹어, 그냥. 새끼야. 이 새끼 또. 뒤집어. 이렇게 해서? 저거라고. 자, 빨리 아해. 아해, 아해. 때려봐. 그렇지. 오. 장어. 오. 야, 전복구이 제대로 나왔네. 먹어볼게요. 하나. 먹어서. 맛있어요. 맛있어요? 식감이 굉장히 쫀득거리고 일단 좋은 전복인 건 알겠어요. 튀어나요. 비진 향이나 뭐 그런 게 안 나요. 장어 한번 먹어볼게요. 장어 초. 맛있어? 네. 에피타이저까지는 진짜 약간 실망스러운데 메인 나오니까 슬슬 이제 실력 발휘하시고. 이번 음식은 어만두라고 해서 생선 만두 올리겠습니다. 우와. 생선 만두라. 아 이게 좀 먹기 좀 비주얼이 살짝 쌈들인데 되게 특이하다. 응? 완전 처음 먹어봐. 뭐지? 잡곡물이야, 잡곡물. 아침 햇살 만다고요. 국물에서 아침 햇살 뜨겁게 먹으면 입맛 날 것 같고. 아, 못 먹겠네. 맛이 없어. 저도 어만두는 처음 먹어봤는데요. 엄청 고소했어요. 겉에 쫄깃한 피 안에 생선살 그리고 만두석이 들어있었는데 저는 기동이랑 다르게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우, 갈비찜이다. 갈비찜 먼저 올릴게요. 오, 근데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 네.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와, 오, 진짜 비싼 고기다. 뿌리다, 진짜로. 죽이는데? 그냥 일반적인 갈비찜이 아니고 약간 장조림 맛이 나요. 되게 부드럽고. 이건 안 달아서 좋네요. 너무 짜거나 달지 않아서. 식사 아, 식사네. 네. 아, 이게 궁중 온면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아까 카메라맨이라고 해가지고. 자, 지금 해주셨잖아요. 밥부터 먹어볼게요. 골동반상? 네. 버섯. 진짜 자연의 맛이 나는 거라고 하면 이거예요. 진짜 절밥. 절밥. 맛이 없진 않아요.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살. 엄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온면? 궁중 온면? 네. 그러니까 오케이. 싱겁다. 존나 싱겁다. 식사 메뉴는 골동반상이랑 궁중 온면 중에 선택해서 먹을 수 있었는데요. 골동반상은 살짝 누룽지 같은 맛이 났어요. 엄청 고소하면서도 자극적인 맛이 느껴지지 않아 맛있게 먹고요. 궁중 온면은 진짜 너무 싱겁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싱거운 음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 맛도 안 느껴질 정도로 싱거웠습니다. 일단 그 다음은 도미튀김. 도미튀김. 이게 잘못 속으면 이런 고급 튀김 먹을 때 잘못 속으면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냐면요. 가끔 가지가 튀겨져 있어갖고 속을 때가 있어요. 절대 가지 튀김에 속으면 안 돼요. 딱 제가 딱 잡았잖아요. 이게 이제 도미가 몇 점 얻네요. 이게 도미튀김 나 먹을게요. 되게 특이하다 진짜. 일단 되게 왜 이렇게 물리지? 기름 향이 좀 나요 일단. 밥만 먹을게요. 이 음식도 똑같아요. 엄청 싱거워. 그 고유의 그 튀김 느낌이 안 나요. 되게 얇은 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다음은 신선로. 이거는 신선로는 뭔지 알아요? 어떤 음식인지 알아요? 용왕들이 먹었다는 음식이에요. 용왕들. 용왕? 네.
신선로의 핵심은 국물이에요. 먹어본 적 있어요? 신선로? 아이씨, 난 즐겨 먹지. 버섯 전골 국물. 신선로가 뭐지? 저도 신선로. 맞아, 처음 먹어봐가지고. 신선로는 TV 같은 데 많이 나와서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더라고요. 안에 은행이랑 소고기, 새우, 버섯, 무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전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저희 입맛에는 좀 안 맞는 맛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먹는다, 난 진짜. 근데 이거 시청자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맛없다라고 표현한 거는 이게 맛없거나 후진 음식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먹어봤고 입맛에 안 맞을 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맛에 안 맞을 것 같긴 해. 왜냐면 고급 음식이니까 잘 안 먹어봤잖아 사람들이. 자, 저는 다음 전통차. 아니요, 디저트. 이게 뭐 대추차인가 이거? 그 맛이 나요. 부동산 가면 아저씨가 안 먹는데 꼭 하나씩 주는 그 맛. 존나 억지로 먹는 개인정. 부동산 아저씨 개인정. 이런 거 좀 그만 주세요. 그다음에 대추튀김, 뭐 수삼튀김 뭐 이런 거라 해. 아, 최악인데? 우와, 생대추 맛을 가득 머금고 있네. 오늘의 총평. 아, 우리가 리뷰하기에는 안 먹어본 맛이에요. 전부 다 리뷰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는 피가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싱거운 거예요, 짠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맛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났어요. 한정식집을 많이 가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그 정도 느낌이 났다.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저희 경기동의 푸드트립 음식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